하나 둘 셋 연탄 버닝 연탄 버닝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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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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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연탄 선수권 여러분입니다. 마이팅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바이바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정동진에 나왔는데 온전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그 크신 사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아 저는 솔직히 전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거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주고 마음을 어떻게 열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는 하던 대로 하라고 내가 알아서 이 사람들 마음 움직이고 열 테니까 그냥 너는 하던 대로 하라고.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가준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탄삼이고 최중섭이에요. 근데 이번에 춤도 출 건데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나일마다 나일마다 더 새롭게 따라해 주세요. 나일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마지막으로 뛰어주세요.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주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적거나 많거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계속 벅차지만은 않았는데 왜냐면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아 거기서 찬양하는 법 진짜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의 의미 그거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가야 돼. 아쉽다. 그러면 먼저 앉아 안아주세요. 옆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저는 슈퍼스타 K 도전 해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힘든 일 많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직접으로 만났어요. 어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말할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그거 확실히 알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얻을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력해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있네 뭔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위로를 받는 느낌 지금 불교인데 진짜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 사실 저희들도 조그만 꿈이 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좀 믿으려면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제가 막 무서워하고 떨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데서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오더라고 여러분 왜냐면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찬양하면은 뭔가 모르게 그 막 수상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여행 통해서는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고 더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My job is just to spread the gospel, tell who Jesus is to me, pray for those people, and the Holy Spirit does the work of changing their hearts. So All I'm supposed to do is plant seeds.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